아, 원본 파일은 없고 제출한 것은 사본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순간 황당해가지고 네? 이랬어요, 제가. 네? 왜 없습니까? 그랬더니 삭제했습니다, 이런 거예요. 네?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은 그날 이제 7, 8명 정도 선관위 측들이 수군거린 것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격을 받은 그런 느낌이셨죠. 좀 당황한 듯한. 근데 자기네들이 이미 삭제했다고 이미 얘기한 적도 한번 있었거든요. 언제였습니까? 아마 한참 전에 작년이었을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이제 서명 공방을 하다가 이제 자기네들이 사본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법정에서, 했었던 거고, 예. 그리고 그때도 김상한 대법관께서 주심이었을 때 바로 그 기일이었어요. 그 기일에 자기네들은 공개적으로 이걸 제출하기 싫고 이제 재판부만 볼수 있도록 이제 뭐그 사본을 제시 명령에 의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고는 못 보고 이제 재판부만 볼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그게 대략 2020년도 10월 이제 무렵으로 그렇게 10월 보면 11월 되겠습니다. 10월 무렵입니다. 10일 무렵. 그러니까 그 당시 김상한 현재의 법원 행정처장으로 계시는 김상한 대법관이 이제 변론 준비기를 진행하던 중에 그런 부분이 나왔다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직접 김상한 대법관께 여쭤봤거든요. 선관위에서 이미지 파일 사법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그 제출한 형식이 문서를 제출했습니까? 아니면은 USB를 제출했습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본 거죠. 그거는 그때 10월 모임이 아니죠. 그 다음 변론 준비기입니까? 아마 그 10월 달이었어요. 그 10월 그러니까 달에. 그게 같은 장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관위가 우리가 사본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사본 제출 명령에 따라서 제출했으면 그 다음번에 변론 준비기일이었습니까? 아니면 같은 변론 준비기일에서 그렇게 답을 아마 받았습니까? 그날이었을 것 같아요. 그날에. 그랬더니 당황하시면서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러고 넘어간 겁니다, 그때. 참, 제가 존경하는 대법관님,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표현하던데, 어떻든 뭐, 나는 존경할 필요까지는 없으니까. 저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아, 뭔가 이상한 것이 있다고 이렇게 직감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어떻든 간에 이제 오늘 두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리고 삭제했다. 그 이야기는 분명하게 그 피고처로 나왔는데, 그건 피고 측은 그때는 피고를 대변하는 변호사분들이 이제 답을 하신 거죠. 맞습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륙 아주에게. 8월 10일 날 제출을 했던데 황당했죠. 제가 정식으로 구성명 신청서를 제출해가지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미지 대륙 파일. 아주에서 8월 10일 날, 2020년도 8월 10일 날 제출했다는 거죠. 2020년 맞죠? 8월 9일 제출한 걸로 돼 있군요. 아, 8월 8월 9일, 9일. 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8월 9일 날 제출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열렸던 김상한 주심이 주재했던 변론 준비기일에서 이동환 변호사 그 문제를 한번더 접었으니까 좀, 당황한 듯한 그런 모습으로 넘어갔다 이야기죠. 지금 그 답변을 보니까 개표시 사용된 투표지 분류기는 다음 선거 때 사용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모두 회수를 해서 통합 물류 창고에 보관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미지 파일이 유출되거나 그 투표지 분류기가 도난될 것을 대비해서 운영 장치에 저장된 이미지 파일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그게 문건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뭐로 남아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이동한 피고가 제출한 서면을 읽어 드리는 예. 그 서면이 참좀더 공론화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까지는 제가 이제 확인이 됐고, 그거는 상당히 이제 이동한 변호사님이 공을 세운 것이다.
그렇게 제가 아, 보고. 공인이라고 할 것까지. 왜 그런 거 하니까 우리가 이제 뭐 저도 옛날에는 그 한참 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논쟁을 많이 해봤지만 대법관이 그렇게 투표지 이미지 파일을 다음에 감정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때 그걸 치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말머리를 잡아가지고 상대방을 그냥 압박해 나가는 그거는 엄청난 기술이거든요. 그0.00 몇 초를 확인해가지고. 그러니까 그0.00몇 초를 확인하고 치고 들어가니까 결국 천대엽 대법관이 마저 못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고, 마저 아, 그건 참, 못해서, 예, 네. 타이밍이 그렇게 확인한, 맞았던 것 예, 같습니다. 확인한 결과. 그러니까 그 가치를 많은 사람들은 놓쳤는데 저는 그 가치를 너무나 높게 평가해가지고 이동환 변호사의 공적을 역사적으로 기록을 남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거 보통 사람이 못하거든요. 서로가 그럼. 막 이야기를 오고 갈때 그냥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가지고 상대방에게 얻어내야 될걸 그냥 얻어낸 거 아닙니까? 그 친구들은 끝까지 아, 예. 공식적으로 그걸 묻고 싶어 했을 거라고요. 그냥 대충 넘어갈 수 있도록. 아, 제가 부부싸움을 자주 해가지고, 관련 이제. 크시구나. 예. 자, 그럼 이제 고까지 이제 딱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투표지 이미지 파일하고 관련해서 내가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뭔고 하니까 지금 이제 이동환 변호사가 공개한 거에 의하면 8월 9일 날 선관위 측에서 투표지 이미지 파일 자신들이 사본이라고 부르는 것을 김상한 주심이 주재하고 있는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야기죠. 그리고 10월 달에 그걸 한번더 확인을 했고,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러가지고 한 거의 1년 정도 뭐 가까운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6월 28일 날 이제 재검표 현장에서 그러면은 제가 너무나 황당해 여기는 거는 지금은 포렌식 검정이라는 것이 거의 뭐 경찰서에서 일상화돼 있지 않습니까? 혐의가 있으면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 검정을 하고 그러면은 원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이 거의 뭐 관행화돼 있잖아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보니까 뭐 대법관들이 써놓은 그런 그 판결문 보니까 뭐 아주 일상이더구먼요. 뭐 특정 가중법 처벌에 관한 법률 같은 거 보면 대부분 그냥 뭐 디지털 자료로 하면 원본성 확인, 해시 파일 원본성 확인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그 사이에 김상한 대법관이나 그다음에 현재의 전대엽 대법관이 아무도 가장 정검을 채택의 핵심적인 그런 원본성 확인을 안 했다고 하는 건데 그게 난 황당하거든요. 그걸 꼭 그날 6월 28일 날 마지못해서 확인해 줘야 되냐 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네. 주시죠. 그렇죠. 지금 뭐, IT 기기가 일상화되었고, 그 실무에서도 디지털 증거에 대한 증거 능력에 관한 것은 전부 다 지금 실무자들 일선에서도 전부 다 숙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일반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이신데, 그걸 모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증거의 증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해서 모른다? 모를 수 뭐는 할수 없죠. 없고요. 예. 사실 그걸 확인하지 않은 것은 굉장히 큰 실책이 아닌가. 아,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나마 이제 재검표 과정에서 6월 28일 날 확인한 것만 해도 일단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나. 좀뭐 슬픈 얘기지만요. 그걸 우선적으로 재판장이 나서서 먼저 확인해 줬어야 되죠, 사실. 그렇죠? 이 디지털 증거가 제출됐는데 이거 원본입니까? 먼저 확인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최소한 그 디지털 증거로 제출이 되었을 때는 양쪽 당사자 원고 피고 하고 판사가 동석한 자리에서 이것이 원본의 무결성이 있는지, 무결성이 유지됐는지,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사본이라면은 그 원본과 동일성을 유지를 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이나 절차에 대한 설명 아니면은 지시, 아니 최소한의 어떤 언급이라도 전혀 없었기 때문에 실망을 했던 것이죠.